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41번과 14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보시면, 되어라 라고 되어 있죠. 되어라 하게 되면은, 있다죠? 있다. 그쵸?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죠. 뒤에서,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41번과 142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여라 하게 되면 있다죠? 뭐가 있습니까? Those가 있어요. Those는 사람이죠? 근데 who say죠? 뭐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say의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길게 지금 목적어가 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예, 여기까지가 되겠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냐면 전쟁이 is part of human nature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일부다. 전쟁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그 인간 본성이 cannot be changed죠.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쟁이 의미한다면 인류의 끝, 즉 종말이죠. 종말을 그쵸, 의미한다면 자, 우리는 must sigh. 이게 한숨 쉬다죠. 한숨을 쉬다. 한숨을 쉬어야 한다. 그리고 and submit. submit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로 쓰일 때는 복종하다, 굴종하다죠? 근데 타동사일 때는 뭔가를 제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시면 전쟁이 인간 본성의 일부고 그리고 인간 본성은 바뀔 수가 없고 그리고 전쟁이 바로 인간의 종말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한숨을 쉬고 굴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But이 나왔죠. 그러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습니까? 대대를 잊고 있는 거죠. 자, what is called 하면 소위 뭐뭐라는 소위라는 말, 소위. 그죠? 소위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주어고 동사죠. In the main은 그냥 mainly예요. 주로예요. 주로 대체로 주로. 주로 뭐다? 결과라는 거죠. 뭐의 결과? 바로 관습, 커스텀.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교육이죠. 관습과 전통과 교육의 결과가 인간 본성이다. 그쵸? 예, 인간 본성이 뭔가 이렇게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주입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문명화된 사람들에 있어서 only a very tiny fraction이죠. 아주 매우 작은 fraction이 뭐예요? 일부죠. 일부 또는 부분. 그리고 파편이죠. 파편. 그러니까 매우 작은 부분만이 only니까 뭐다? is due to 뭐 때문이다? primitive instinct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본능. 그죠? 원시적인 본능 때문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사람들이 전쟁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문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원시적인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문명화된 사람이라면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이 전쟁이 could lead 전쟁 이름 죄송합니다. world니까 세상이죠. 세상이 살수 있다면 for a few generation without war 전쟁 없이 몇몇 세대 동안 살수 있다면 그죠? 예. 그렇다면 전쟁이 어떻게 돼요? would come to seem absurd죠. 자, as는 이따가 해석을 하고. 자, 전쟁이 어떻게 보여요?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죠? come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고.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뭐만큼? as인데 이 뒤에만 만큼이죠? 이건 뭐예요? dueling이죠, dueling. dueling 이게 결투입니다, 결투. 결투나 싸움을 이야기하죠.
싸움이 has come to seem absurd가 여기 지금 생략이 돼 있죠? 자, 그 결투나 싸움이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되는 불합리하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죠? 보이게 되는 것만큼 그 전쟁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우리의 그러한 타이니한 프랙션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학습, 커스텀, 트레디션,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 본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쵸? 인간 본성에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폐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러셀이 했습니다. 자, 142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문장 보시면은 강조용법이죠. 자, is 가짜 주어, to make peace죠. 이게 진짜 주어인데 평화를 만드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좀 문장이 살짝 애매합니다. 일단 이걸 표시를 좀 제가 해놓을게요. 표시를 좀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time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주 매끄럽게 문장이 해석이 잘 돼요. For as long as we can see into the future 하게 되면은, 여러분 for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see into는 뭡니까? See into? See into는 뭐뭐를 들여다보다의 뜻이죠. 예, 뭐뭐를 들여다보다예요. 들여다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매끄러운데 이 time이 지금 껴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time을 살려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뭐 그 정도,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냥 time을 좀 빼고서 for as long as we can see into the future로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그쵸?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고 있을 것입니다. Between A and B죠. 전쟁과 평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또 between 나왔죠. 여기 an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요 between war and peace를 좀 더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바로 between 다음에 또 전쟁이 나왔죠. 전쟁인데 데리아가 또 꾸며주죠. 여기까지죠. 싸울 수 없는 전쟁과 그리고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cannot be achieved, 성취될 수 없는 평화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이다. 자, 위대한 큰 이슈들, 문제들이죠. 근데 큰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입니까? Which divide the world예요. 세상을 나눌 수 있는 큰 문제들이죠. 오늘날도 여러 가지 사회의 이슈들, 현안들, 그렇죠? 또는 정치적인 문제들, 그렇죠? 이게 아주 great issue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좌와 우로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아무튼 그런 것과 비슷하게 세상을 divide하는, 둘로 나누는 큰 이슈들이 주어져, 그죠? cannot be decided이에요. 결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at could be won. 즉, 이겨질 수 있는, 즉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이슈들은, 그 현안들은 great issue를 받는 거죠. 얘네들은 cannot be settled.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다죠, 이게 해결하다. 자, 뭐에 의해서? By a treaty죠. 이게 뭡니까? 조약이죠, 조약. 조약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조약은 어떤 조약입니까? That can be negotiated죠. 바로 협상될 수 있는 조약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The power which used to deal with the divisions of conflicts of the past죠.
여기까지 좀 괄호 묶을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분열과 이 컨플릭트 하게 되면 갈등이죠. 과거의 그 분할 또는 분열과 갈등을 deal with, 다루곤 했다죠. used는 뭐뭐 하곤 했다. 다루곤 했던 그 힘, 그 힘은, 자, 그리고 나서 동사는 이제 이 become인데요. 일단은 그 힘이 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대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죠. 즉 뭡니까? Organized war. 끊어줘야 돼요. 이거 지금 띄어야 됩니다. 바로 구조화된 또는 조직적인 전쟁인 과거의 분열과 투쟁을 다루곤 했던 힘인, 즉 그게 뭐다? Organized war. 바로 조직화된 또는 조직적인 그러한 그 전쟁은, 그죠? 전쟁이 곧 힘이었죠. 예, 어떤 힘이었어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왜냐면 전쟁을 통해서 반대파를 다 그냥 전쟁으로 없애버리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과거에는. 자, 아무튼 그랬던 힘이 그것이 어떻게 됐다? Become an impossible instrument to use.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뭐가 됐어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도구가. 예. 그래서 왜 이게 그 도구가 되지 못합니까? 지금은 무기가 너무 발달해서 전쟁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죠. 예,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A라는 현안을 가지고서, 그쵸?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싸웁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쟁을 통해서 얘가 승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다 죽는 거야, 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Nuclear Age죠? 이 핵무기 시대란 이야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